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폴딩입니다. 폴딩. 폴딩은 영어로 접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전거 중에도 폴딩 자전거가 있잖아요. 어떤 걸 두고 폴딩 자전거라 그러죠? 접을 수 있는 자전거를 폴딩 자전거라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데이터도 접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접느냐니까 sum 해서 1부터 10까지 되라. 그러면은 요거는 인티저를 엘리먼트로 하고 있는 하나의 리스트죠. 그죠? 10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리스트인데 요걸 접어서 인티저 하나로 딱 접었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하라. 1부터 10까지 곱하기 해라 해서 10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리스트를 줬어. 하나의 인티저가 딱 나왔죠. 그래서 자전거를 접듯이 리스트를 인티저로 접은 거예요. 이것을 폴딩, 다른 말로는 리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덕션은 줄인다는 뜻이죠. 리듀스가 줄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그너츠를 볼까요? 펑션 시그너츠를 보면 mySu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는 A, A는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타입 클래스죠. 타입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서 얘를 하나의 요 데이터 하나로 딱 접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먼트가 하나만 있는 리스트일 경우에는 뭐 더할 거 저할 것도 없죠. 얘만 리턴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3이면은 3을 리턴하면 되죠.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둘 이상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걸 빼내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다시 리컬시브하게 순환시키는 거죠. 곱하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ySum에서 3, 5, 7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3, 5, 7 첫 번째 3을 빼냈죠? 5, 7 가지고 다시 mySum 해주고 다시 여기서 5가 빠져나오죠? 나머지 해주고 엘리먼트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가 튀어나오겠죠? 자,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꾸로 7에서 5를 더하고 10이네 했죠? 12에서 3을 더해서 15. 따라서 7에서 5를 더하고 다시 3을 더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계산이 땅땅땅 진행되어 나가서 결과적으로 10이라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폴딩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기호를 앞으로 빼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곱하기를 앞으로 빼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펑션처럼 맨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죠?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우리가 괄호를 쳐준다 그랬죠. 그죠? 이걸 프리픽스. 앞에 도는 경우를 프리픽스. 사이 가운데 도는 것을 인픽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펑션과 펑션 데피니션과 위에 우리 살펴봤던 어디 있나요? 얘와는 완전히 같은 겁니다.